그러니까 그 민트 초코우유가 진짜 그 진상 아니 그 손님 때문에 시킨다고? 응 맞아 우석이 형 때문에 늘 발주를 넣는 거니까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자 봐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아니 어떻게 민트 초코우유를 먹는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명밖에 없을 수가 있어? 처음엔 여러 개 발주를 넣어봤는데 이게 폐기될 때까지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석이 형 거 하나만 시키는 거야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이 동네 사람들 뭘 모르네 근데 너 진짜 착하다 손님 한 명 때문에 매일매일 발주를 넣어 그치, 나 착하지 응 근데 이제 다시 여러 개 넣을까 봐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그 맛없는 걸 도대체 왜 먹는 거야? 맛없다니 그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맛인데 아니 양치도 하루에 세 번씩은 하잖아 근데 우유까지 치약 맛을 먹어야 할까? 치약 맛? 치약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렇지 야! 농담이야 농담 귀엽게 아니 편의점에서 누가 치약을 산다고 마트 가면 싼데 아 일하러 가야겠다 편이죠? 삑! 남주입니다. 고마워 뭐하냐 혼자 아 나 이거 정리하다가 근데 왜 왔어? 어? 시제 점검 못한 거 있어가지고 아 내가 재수는 없는데 책임감은 좀 있거든 와 그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글쎄 내가 재수는 없는데 뒤끝은 좀 있어서 고맙다고 광고 취소! 그래? 그럼 그러던가 고마워? 어서오세요 BS25입니다 편의점에서 좋은 냄새 나네요 일단 진정하시고 아,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에? 지금 거식이 하는데? 거식... 진짜... 직접 보신 게 아니니까 오해일 수 있잖아요 오해? 오케이 그러면 경찰 아저씨 와보면 알겠네요
경찰씨 와서 확인을 해보자고. 어? 이 수산도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거. 일단 매장 CCTV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거기 다 찍혔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CCTV부터 확인합시다. 어? 만약에 확인했는데 무슨 일 있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네, 제가 책임질게요. 이분이 거짓말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예.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얼굴도 되게, 예, 아무튼. 아들, 어, 죄송합니다. 하자. 예. 아저씨가 이거 주려고 한 건데 미안해. 이제 괜찮지? 안녕하세요. 그럼 뭐 먹을래? 괜찮아요? 예. 근데 애기한테 엄청 잘해주네요? 저한테는 안 그러면서. 아, 애기는 귀엽잖아. 저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아까 보니까 막 사투리 쓰던데. 아, 맞다. 나가 은재 사투리를 썼다고 했다. 알았어요. 이거랑 이것까지 다 해서 6,000원입니다. 공수 필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받아요. 저요? 뭐야? 민초단이 민트 초코우유를 준다고? 이건 마치 그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지. 이것은 필시 그린라이트 아니 민트라이트인 건가? 그냥 원 플러스 원이길. 아, 그리고 이거 챙겨가려면 봉투값 20원 내야 되니까 겸사겸사. 아, 20원? 20원이 아까 주신 거구나? 돈 아까우면 담배나 좀 끊어요.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사과나 몰라. 그 돈 모았으면 차 한 대 뽑았겠다. 그리고 뭐요? 고마웠어요, 어제. 괜찮아요. 좋아하는 것 같길래 좋아하시다. 이름 어떻게 알았어?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없어? 좋아하는 거 알았어? 꿀떡이? 귀요미! 어?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아, 뭐야. 그만해. 그만해요? 제발. 아니, 뭐 형한테 들었거든요. 어제 뭐 여기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다행이네. 아, 근데 나 시급이 얼마야? 갑자기 그걸 왜? 누나 시간을 좀 사고 싶어서요. 오늘의 하루가 널 힘들게 했다는 이유, 너의 날씨가 따끔하게 나도 바라보.